자, 그리고 네. 스리생 2의 네. 다크호스 네, 뉴페이스. 네, 뉴페이스 너무 좋아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이상형이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4대 미녀 분들을 얼굴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시술을 권하는지 또는 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최성화 교수님입니다. 최성화 교수님의 제일 큰 특징은 엄청난 동안이에요. 전형적인 남방계 미인형이고 이 하관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코도 그렇게 막 높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아이 같은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안의 그 조건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하죠? 1대 0.8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0.8도 괜찮고 0.9도 괜찮고 네. 옛날에는 1대 1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동안인 얼굴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하관을 0.9 또는 0.8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1대 1이라도 뒤로 약간 살짝 빠져 있으면 그것도 약간 동안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턱이 짧으면 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나 네. 또는 변호사나 또 이런 이미지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려 보이면 네. 전문적인 느낌이 좀 줄어드니까. 아, 네. 또. 네. 구슬이 선생님, 본인이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생 좀 했고요. 네. 은근히 좀 일할 때 좀 불편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도 네.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한 마음도 반. 반이 아니죠. 반이 불편한 게... 거 유명! 아니, 없어요.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예. 최성환 교수님 같은 얼굴이 병원에 온다면 코 때문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교수님한테 코가 좀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코가 높아지면은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눈, 코, 입이 아주 큰 타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코가 커지면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서. 네. 작아서 단점은 네. 또 아이 같고 네. 저 사람 되게 이쁘다 이런 느낌은 예. 아니지만 지금 얼굴에서는 어울리기도 예. 하고 예. 귀여운데 예. 여기서 내 이미지를 예. 확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네. 그러면 눈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네. 어리게 생기신 분들은 어려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런 이미지를 바꿔 가져갈 거면은 좋고 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온 사람들은 한번 생각 더 해보시라고 그렇죠. 예. 권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원하면 하지만 막연하게 막 그냥 예뻐지는 거 아니야? 수술하면 예뻐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네. 되게 또 턱이 이렇게 짧으신 분들은 목과 턱의 거리가 짧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만 이렇게 잉 내리면 턱살이 이렇게 이중턱으로 보인다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지방 흡입을 할 수도 있고 슈링크, 잇모드, 윤곽주사 다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지방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여기가 짧아서 이중턱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턱 끝이 좀 뾰족해지면은 여기랑 여기 거리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 좀 샤프해 볼 수는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턱이 이렇게 길어졌을 때 전체 얼굴의 비율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이 같은 얼굴이 또 사라질 수가 그렇겠죠. 있겠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턱 라인을 좀 샤프하게 가꿀 수 있는 뭐 레이저라든가 보살 주사라든가 윤곽 주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겠죠. 또 예. 얼굴이 처지면은 이 턱 라인이 뭉개질 수가 있으니까 네. 또 30대 후반 넘었다. 네. 그러면 실리프팅 네, 해서 얼굴에 있는 살을 다 네. 위로 가져가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도움 되셨어요? 네. 네. 비밀인데. 네. 근데 사실 이런 네. 분이 오면 턱분리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조화로우니까 네. 뭐 하나를 하면 그 다음 조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상담하고 집에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나랑 네. 비슷한 연예인 얼굴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말하지만 이제 중상 이상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네. 내적인 매력이 더 많이 좌우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전미돈 있게 뭐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맞아요, 맞아요. 굳이 뭐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맞아요. 그런 뜻이고요. 전미돈이 네. 진짜 할 게 없지만 내 이미지랑 네. 얼굴이 또 비슷하신 네. 분이 있으니까 그쵸. 미루어 짐작해보시라는 네.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해 금지? 두 번째는 네. 장기월 선생님 너무 이쁘신데 네 북방계 미인이죠. 약간 네. 얼굴이 갸름하고 예,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장겨울님은 이제 굉장히 청순하고 예쁜 외모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입 주변이 약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팔자주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또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팔자주름보다는 입술 쪽이더라고요. 특히 윗입술. 예, 윗입술이 조금 얇으시면서 다른 사진 혹시 있을까요? 네. 입이 살짝 벌어진 사진을 보면은 예, 네. 이 윗입술 가운데가 약간은 볼록해야지 예쁜데 그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입술이 전체적으로 약간 얇으세요. 그래서 입술이 조금 도톰해지시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 않을까. 윗입술이 예.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장기올님이 제일 예쁜 얼굴을 한번 네. 아까 구슬이 선생님 찾아주셨는데 네. 이렇게 입을 약간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 귀엽고 예쁘잖아요. 네. 입술이 예. 나이가 들수록 또 네. 저절로 이렇게 수그려지거든요. 아 장기올님은 어리시지만 네, 어리시지만 예. 이제 예. 앞으로 더 수그려지실 거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좀 예쁜 입술이다 그러면 약간 예. 요 인중이 오목해야지 예쁜데 예. 이런 느낌보다는 네. 이런 느낌. 이 보완되니까 아, 너무 귀엽고 너무 네. 예쁘시고 네. 네, 청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올님은 입술 필러를 하시면 좀 더 지금도 너무 예쁘시지만 지금도 너무 네, 예쁘고 예쁘시고. 손댈 곳이 당연히 네. 없죠. 근데 굳이 찾으라면은 네. 찾고 찾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빛이 나기 때문에 사실 네.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네. 하는 표정 네. 이럴 때 네. 장기올님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추미나 선생님. 네. 추미나 선생님. 아, 너무 귀여워요. 귀염둥이, 우리 네. 귀염둥이 추미나 선생님. 굉장히 쌍꺼풀이 없으면서도 긴 눈에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이에요. 추미나 선생님은 정말 예쁘신데 굳이 찾자면은 하관이 조금 살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하관 쪽에 V라인 시술을 조금 받아보시면 좀 예쁘지 않을까. V라인 예. 시술 뭐가 있어요? 윤곽주사라든가 턱보톡스 그리고 슈링크를 좀 줄여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쪽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근데 그런 귀여움은 조금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스리생 2의 네. 다크호스 네, 뉴페이스 네. 뉴페이스 너무 좋아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이상형이세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네. 아, 이 사람은 예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분 이런 분이 오시면 할 게 진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없죠. 네. 예. 너무 예쁘시고 거기에 더해서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가 1화 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안정원 교수님한테 네. 저 커피 좀 사주세요 하고 예. 눈을 땡그랗게 뜨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예. 바로 이 장면인데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초롱초롱하게 쳐다볼 때 예. 이런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좀 홀린다고나 할까? 사람들한테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트와이스의 사나님이 이런 표정을 되게 잘 지으시거든요. 나는 너한테 굉장히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물도 좋으시고 매력도 네. 아, 네. 예. 비밀인데 네. 그 장면에서 네. 보통 여성분들이 짜증이 났죠. 이렇게 잡으니까 그런데 아, 그렇죠. 그 네. 이 표정에 집중하셨군요. 미모가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또 나한테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이 표정을 아 네네네네 넘어가세요. 자 다음 네. 아니 잠깐 연예인 얼굴을 보다가 네. 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잠깐 웃으신 거예요?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미녀분들의 얼굴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재밌으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어우, 창피해. 어우.